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는 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만을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리가 되면서 아 이런 의미가 더 깊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기본 위에 또 쌓여가는 것이지 기본도 없이 그 위에 쌓여가는 것은 금방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유대교 없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경전이랄까 있는 구약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씨앗이 있고 거기에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알려면 당연히 설계도를 봐야 아, 이 설계도의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율법 말씀은 예전에는 정죄하는 법이라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이번 또 주일날 또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의식법이라는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의식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엄청난 모형, 모델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율법의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는 엄청난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성막법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결국에 천국에 지성소는 천국입니다. 지성소는 천국이에요. 광야, 광야라는 것은 성소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애굽생활 이렇게 해서 애굽생활이 뭡니까? 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서 애굽에서 번제단 쉽게 말해서 유월절 양 잡았잖아요. 그리고 홍해 건넜잖아요. 유월절 양 잡고 홍해 건넌 것이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생활이 성소의 사실 성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았잖아요. 만나 매출하기 뭐 반석에서 생수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이 일곱 금 촛대에 금 등잔대에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기도했고요. 뭐 그리고 거기서 만나 먹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떡상에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성소가 곧 광야 생활이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동안 결국에 뭐 했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는 뭐 하는 거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를 속하려는 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지금 잘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자를 이미 구원 받은 자인데 속아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내가 왜 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멍청한 사람이요. 지금 속아내려고 했는데 속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왜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속아내서 죽여버리려고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광야 생활 성령과 말씀과 기도 금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에 대해서 잘 몰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 말씀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산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다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죠. 안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둘째 이장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한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요. 이 성막은 사람이 죄인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예를 들어서 열무 씨를 뿌리잖아요. 열무를 쭉 뿌립니다. 그럼 열무가 많이 납니다. 밭에다가 열무가 많이 나. 근데 계속 놔두면요. 열무가 터지지 않고요. 다 솎아내야 돼. 몇 놈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연 천국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잘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말씀을 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예,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죽어서, 예수님 죽어서 천국에 갔듯이, 우리도 요단강 건너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는 법궤만 있죠. 그 법궤에는 빛과 구름이 함께 있어서 그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한다. 예. 빛이 있는데 바로 직접 빛을 받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금으로 입혀놨죠. 뚜껑은 속재소라는데 완전 금이고, 그 저기를 금을요 속재소를 만드는데, 법궤 그 밑에 상자야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고, 요 이동하는 꿰채도 조각목에다 금 입힌 건데, 다리에다가 묶은 이렇게 그 건다겠죠. 그래서 중간에 건 게 아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 위에 뚜껑을 만드는데 쉽지 않아요.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저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것을 쳐서 다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금촛대를 쳐서 일곱 개 가지를 만들듯이 쳐서 두 그룹까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꼭 저렇게는 안 생겼어요. 붙어가지고 생겼어요. 끝에서 양 끝에서 이렇게 됐지 안으로 들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금이 그림이 온전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니까. 예. 그 끝에 끝 모서리에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날개까지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지 않으면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좋은데. 네. 어쨌든 증거궤가 있는데, 이 증거궤에 있는데요. 이 증거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때문에 속죄의 제사 그 피를 뿌리는 장소다. 예, 그런데요. 이 뚜껑을 열어 젖히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그 안에 세 가지를 넣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라. 두 번째는 율법의 두 돌판을 넣어라.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넣으라고 그래요. 율법은 언제 봤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비로소 지어서 그때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끝날 40년 광야에서 끝날 무렵에 준 거예요. 끝날 무렵에.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단한 의미가 큰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법궤에 둬서 영원히 보존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요, 아론과 상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론, 대제사장과 상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좀 이따 얘기하고.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는
신광야 출애굽기 출애굽해서 출애굽 후 그 첫해 2월 16일 날 2월 16일 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1년 1월 15일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은 만나 그쳤다고 나와요. 그 땅에 첫 그 곡식을 먹게 되자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의 원재료였다. 뭐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원재료였어요. 이것을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쌀이죠. 쌀. 우리는 쌀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수는 있겠죠. 네, 쌀채 먹을 수는 있겠으나 쌀채 먹지는 않죠. 요리해서 먹어야 되니까 광야에 만나는 원재료 쌀이었다. 우리 쌀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삶아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내려요. 저녁에 내려가지고 아침에까지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엄청 많이 내렸어요.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새벽에 가서 가져와야 돼. 만약에 네 식구 한 사람, 네 식구 한 사람이 갔던 것 같아요. 다 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여기 원리에 의하면. 왜냐면 네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은 가서 걷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피곤했어. 그날이. 몸살이 났어. 그래서 몸살이 나가지고 아침에 거들어 가야 되는데 못 거들어 가면은 여보, 여보 나 몸살 났어. 그럼 남편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와야 되지. 그러려고 부부가 있지. 근데 남편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들아, 그럼 아들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네 식구가 하루를 쫄딱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식으로 줬잖아요. 근데 어디로 뜯냐면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렸어. 이 땅에 곡식이 아니요. 광야는 농사 짓는 물이 흐르는 뭐 철철 넘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아침 이제 해가 뜨면은 없어져. 신비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요령을 피운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요령을 피우냐. 에이 하루치만 갖게 아니라 이틀치를 갖고 자. 아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틀치 갖고 온들 들고 올 때만 조금 힘들면 되지. 네? 왜 날마다 가야 돼? 이놈의 새벽기도 왜 날마다 가야 돼? 예, 이틀에 한 번씩 가지 그냥.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지. 예, 예? 떡상에 떡 진설하듯이 뭘 매일 가서 만나를 먹어야 돼? 에이, 나는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간다.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좋아요? 날마다 나오는 게 좋아요? 이틀에 한 번씩 더 힘들어.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기왕 나오려면 뭐요? 날마다 해야지 그냥 날마다. 왜? 이 양식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러한 떡상에 떡을 먹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흥선 하면은 그걸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것이 매일 내리는 만나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일용할 양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 뜻이 맞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것이 바로 만나의 교훈인 거예요. 자, 저렇게 16장 유통기한이 며칠이다? 하루다 이거예요. 만나는 하루다.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났다 이거예요. 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모세가 만나를 줘서 먹었지만 썩을 양식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어떻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했다 이거예요. 벌레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식을 내일까지 안가 매일마다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양식을 준비하느라고요. 네, 어디 갔다 오더라도요. 보통 1시 반, 2시는 기본이야. 왜? 이 양식을 잘 준비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맛도 없이 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새벽에 그래도 거꾸로인데 입이 거꾸로인데 이게 맛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새벽마다 퀴즈까지 내가면서 할렐루야. 졸지 않도록 제가. 네? 우리가 잘못된 거 얼마나 교제할 게 많아요. 그래도 두리뭉실 다 알아. 두리뭉실 알아서 될 게 아니요. 예? 법궤의 꿰체를 왜 다리에다 중간에 안고 밑에다 했겠어요? 주님을 더 높이 올려라 이거지. 더 높이 올려라 이거지. 올릴 때 완전 높이 올려라. 중간에 괜히 말고 더 주님을 더 높이 올려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수치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못 깨달아서 제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 이 만나 내일 먹으려면 썩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만나를 주옵시고,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바꾸면은 에?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매일 만나를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매일 만나를 우리가 먹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 왜? 너는 나로 생명을 얻으려고 나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나와 함께 살자. 그게 천국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먹어도 좋다 그러는 것은 너는 딴 남자도 좋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 주역 16장 4절 5절로. 자, 근데요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도 된대요. 뭐라고요? 유통기한이 이틀도 있대. 신기해. 똑같은 건데. 아유, 자, 이 신비예요. 자,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 얼마나 내려요? 비같이 내려버렸대. 비같이 엄청나게 내린다는 거잖아요.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다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은 무슨 생활? 광야 생활인데 여기에서 40년 동안 못 들어갈 자를 속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양식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그거 다 제사장이 올리지 자기가 올리나?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거 먹나? 못 먹지. 제사장만 먹지. 그런데도 제사장이 주는 거, 주일날 한번 주는 거, 그거 한번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얘기를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잖아. 7개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상이요 복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시험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시험에 다 통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라. 이틀이 돼도 안 썩는데 벌레도 안 나고. 아니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똑같은 건데 매일 내리는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은 썩어버리고 벌레도 생기고 악취가 났는데 여섯째 날,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이틀째 양식을 둬도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 그랬다. 어우,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영원히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샘플로 보관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누구 거 항아리였느냐? 아론 항아리였다는 거.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의 항아리예요? 아론. 아직 아론은 대제사장 임명하기 전이요. 근데 아론 항아리 것을 정해줬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은요. 나중에 제가 아론 대제사장 설명할 때 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24 장로의 하나야, 아론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24 장로가 된 게 또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항아리였고요. 이 아론의 항아리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두라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아론의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다 이렇게 걷어 가지고 와 가지고 다 뭐 바구니 같은 거에다 걷어 왔겠죠. 동글동글한 것입니다. 진주 있죠, 진주. 진주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나와야 다. 진주, 가시, 고수풀인데요. 동글동글해요. 하얀 색에.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한 이런 건데, 가시 같기도 하고, 예, 미나리과의 고수풀인데요. 동글한 게 이렇게 하얀 게 맺혀요.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시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 같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진주가 같다고 나와요. 예, 그것이, 예, 근데 그것을, 맛은 꿀 섞은 과자 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 재료였어요. 근데 이것을 보관하라고 그랬는데요. 31절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 만나라 한 것은 15절 말씀 보니까 13절부터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고기는 메추라기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것은 만난 거였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쫙 있어. 하얀 서리. 여러분 서리, 옛날 서리가 많이 내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리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영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만나. 이니 모세가 그들에게 돼 이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한 오멜에 채워서, 한 오멜은 36절을 보니까 10분의 1 에바로서 약 23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직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가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은 양식이 뭐예요? 만나요.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먹는 떡상에 떡만 먹어도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일주일을 갑니다. 일주일을 가지만 진짜는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이 만나를 먹어야 천국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그러지 않은 사람 쏙 들어가기가 힘들다. 답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33절 또 모세가, 그러니까 이것을 한 오멜에 채워가지고 보관하라 그랬는데 그때 지정을 했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대로 그것을 그거 준비해가지고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 정착할, 원문에 보면 사람이 정착할 땅, 가나안 땅이죠.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정확히는 39년 11개월입니다.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더라. 이 누구과 항아리 갖다 놓은 거라고요? 아론과 아론과 아론과에서.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대제사장은 결국에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양식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양식이고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자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이것은 시편 78편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줄 알잖아요,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연히 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 거다 얘기한 거고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이제 진실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다 이게 내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어떤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였어. 근데 여섯째 날은 유통기한이 이틀이었어. 아론의 쌍나, 아니, 아론의 만나의 항아리는 썩지 않았어. 썩어 냄새난 거, 그거 어떻게 보고, 아니요. 계속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만나였는데.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하루, 어떤 것은 이틀, 어떤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쓰러지도 않고 말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만나 항아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그냥 만족을 사는 사람, 이틀에 만족을 사는 사람,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을 사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서 그냥 기분 좋은 사람,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자기가 만족한 사람, 다르다니까 분량이. 그리고 새벽에 이게 못 나와. 나오라고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와질 것 같아요? 몇 달 하다 잡아쳐. 안 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되는 게 새벽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교회 중직자니까 중직자한테도 안 나와. 이사가 멀리.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게요. 1차 복이 만나고요. 2차 복이 쌍난지팡이요. 다음에 얘기했으면 쌍난지팡이는. 쌍난지팡이는 그 지위와 신분이 대지상과 올라가는 거예요. 왕노란 자로. 그리고 만나를 먹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줄 양식이라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데 그 양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필요한 양식만 먹었어요. 기껏해 이틀 양식 먹었다고. 이것은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요. 근데 이 땅에서 먹을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조금 보고 괜찮다는, 못 들어간다니까 결국에.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뿐이다라고. 이것이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며 이 새벽에 제가 강요한다고 생각해서 이 새벽에 말씀 듣겠어 온라인 들으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겠다고 작정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말을 드릴 거예요. 아는 사람 알아. 왜? 그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야 목사님 눈치 보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본 사람은 무슨 눈치가 있어? 눈치 없잖아요.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왜요? 이 양식을 먹어야 나는 산다는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루에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다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있는데 성막들에는 해와 달과 별들 창조의 빛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이 바로 요한계 2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라고 되는 등불이 그리고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빛이 지성소에 있다 했잖아요. 빛도 세 종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의 빛에 의해서 사는 사람 불신자들이요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관계없다. 왜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 기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한 빛 영원한 빛 그것은 지성소에 있듯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사는데 그냥 말씀 괜찮다. 날마다 저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양식, 주리도 목마르도 않은 양식을 준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을 열어봐요. 7장. 16절, 16절. 만나는 양식이고 생수는 이제 음료수잖아요. 두 가지 같이 필요한 거. 고기는 메추라기요. 같이 가는 겁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는 같이 음식이요. 같이 먹는 거죠. 어느 하나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떤 자들이면 14절 보니까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 번제단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장막을 치셨는데 그들이 다시는 춤추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해나 아무 뜨거운 거 상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해가 뜨면은 만나가 뭐예요? 없어지잖아. 사라지지도 않아.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약속이요.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는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먹는 양식은 하루의 양식, 이틀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항아리는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을 양식.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금 이렇게 한 사람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저 변두리 쪽에 살겠죠. 그러나 내가 진정 그 빛에 주님 보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귀신을 뽑아내야 돼. 어둠을 뽑아내야 돼. 계속. 그래야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날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산다는 걸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냐.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네. 푸른 초장은 만나고 맑은 시냇 물가는 반석의 생수잖아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 맛이 뭐였어요? 꿀석 과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기름 섞은 과자. 아까 꿀 섞은 과자는 나왔죠. 기름 섞은 과자. 민수기 11장 열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할렐루야. 이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 만나를 먹으려고 안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주여. 민수기 11장 8절인데요. 7절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 9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가시는 미나리과의 그 고수풀입니다. 그것이 그 식물이 미나리처럼 생겼는데 동글동글한 거 하얀 게 맺혀요. 그런 것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여러분 기름에다 튀긴 통닭이 맛있어요? 그냥 통닭 그냥 삶은 게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 주일만 되면 아빠 언제 올 거예요? 곧 간다. 사역이 끝나면 가겠다. 아빠 통닭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빠 교촌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교촌 치킨이거든요. 교촌이 제일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노란 통닭 무슨 뭐 통닭 종류가 많은데 절대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나인데 내가 그래 먹어보니까 그렇다는 거 저, 알아서 드세요. 좋은 거. 예. BBQ를 들든지 알아서 페리카노를 드시든지 뭐 알아서 드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밤에 내립니다. 밤에. 모든 사람이 잠잘 때 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또 내일 전할 양식. 나는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막 생각이 나. 아니 그 항아리가 아론의 항아리였다는 거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말씀을 착 읽으면 바로 그게 눈에 딱 보여요. 다 보이기 시작해. 다 말씀들이 이렇게 꽤 맞춰져.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밤에 사람이 잠잘 때 다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나눠주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적이잖아요. 네, 아침 되면 가야지 이제 집으로. 네, 집으로 가서 일해야지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보통 맛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의 양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떡을 주워 먹는 것이 결국에 이 떡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준 거고 실제는 그럼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래. 떡은.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시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만나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 떡이라 했는데 이 떡은 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와. 초자연적 역사가. 저는 초자연적 역사가 만나라고 봐요. 왜요? 아니 똑같은 것인데 하루만 가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틀 되는 양식이 되고 어쨌든 썩지도 않은 양식이 되잖아요. 어떤 용도로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은 엄청난 능력을 파급 효과를 준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문 이야기, 영화 이야기 맨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꽉 찼어. 지금도 양식도 아니에요. 그건 양식도 아니에요. 영혼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치 되는 거예요. 마치 당장 무슨 좀 단맛이 있는 것에 다 마치 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잖아. 막 하하하 막 하고 듣고 막 듣고 그때는 막 하잖아요. 영생하는 양식, 영혼이 살도록 하는 양식, 결국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영원히 우리를 존속하게 하는 그 양식을 주는데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 일곱 개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3절 세 개 교회의 그걸 보게 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먹게 하는 것, 둘째 사망에 받지 않은 것, 감추었던 만나를 보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너를 복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또 기다려지고 매일 새벽이 또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새벽에 안 기다리는 사람 유튜브 안 볼 거예요. 새벽에도 막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생 아니 양식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죄 용서도 받고 예수님이 붙들어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자도 낫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기한을 기왕이면 여러분 기왕이면 유통기한이 없는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그냥 좋다 그래서 끝날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예전 같아. 벌써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와서 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해. 진리의 말씀을.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 누가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300번, 사람은 1000번. 지금 1000번도 1500번 막 이렇게 회개견을 기도해서 왜 어둠이 떠나야 빛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생활함으로 영생의 양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래서 이 감추였던 만날 감추어진 채 이제는 만나는 아무나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는다. 간신히 들어갈 자도 있겠죠. 하루 이틀 양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 항상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것을 사모해서 늘 경험한 사람만이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기로 원하면 사모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가서 상과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1차 보상이 감췄던 만나, 2차 보장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지위와 신분이에요. 대지장 특지. 오늘 제가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만나 여러분의 양식으로 매일 취하시고 날마다 갈급하시며 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이 테스트하는 광야 생활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말 양식을 매일마다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